자, 이제 318페이지 소멸시효죠. 총설이 나오는데 먼저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교재를 볼 겁니다. 기본 틀을 잡다는 거죠. 일단 소멸시효가 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소멸시효란 일정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권리 행사가 가능한데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불행사하면 권리 자체가 소멸되는 제도를 우리가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제가 설명드리려고 길게 말씀드린 거고, 우리 수험생분들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가 소멸시효다. 이게 기본적인 개념인 거죠. 여기다 좀 살을 붙이는데, 첫째, 요 일정한 권리, 소멸시효 권리는 권리가 뭐가 있느냐? 일단 채권과 용익물권이 소멸시효의 권리입니다. 채권과 뭐가요? 용익물권이. 따라서 나머지 권리, 소유권, 점유권, 담보물권 소멸시효 올리지 않고요. 형성권, 항변권 이런 것도 소멸시효 올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뭐만요?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효 권리고요. 그다음에 일정 기간인데 채권은 원칙이 몇 년이냐면 10년이에요. 따라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채권 행사가 가능한데도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채권이 소멸되는 제도가 뭐가 되는 거죠? 소멸시효가 되는 거죠. 원칙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3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거든요. 요 3년짜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사용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아파트 관리비입니다. 관리비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3년짜리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 변호사, 뭐 회계사, 뭐 노무사, 간호사, 이거 우리가 전문직이죠. 전문직 종사자의 채권, 이것도 뭐죠? 3년짜리고. 그 다음에 생산자, 수공업자, 이런 사람들의 채권도 몇 년이 되냐면 3년짜리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1년짜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의식주입니다. 입고, 먹고, 자는 의식주와 관련된 채권은 1년짜리고요. 그 다음에 노역인이나 연예인의 채권도 1년짜리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원비와 같은 교육비도 1년짜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과거 여러분들이 한 5년 전에 공부하면 이 3년짜리와 1년짜리를 깨알같이 외워야 되는데, 외울 건 아니고요. 그냥 아파트 관리비는 3년짜리다. 이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원칙이 몇 년이죠? 10년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용익물권은 몇 년이냐면 20년이에요. 그래서 용익물권, 예를 들어서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상권 행사가 가능한데도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용익물권은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된다는 게서 우리가 소멸시효의 기산점, 시작점은 언제부터냐면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시작하게 된다. 그죠? 다시 말하면, 권리 행사 가능한데도 행사하지 않아야 되니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하느냐면,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합격하면 1억 주겠다. 정지조건부잖아요. 그러면, 언제 1억 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합격했을 때.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 12월 31일까지 돈을 갚아라. 확정기한이죠. 언제 돈 달라고 할수 있죠? 12월 31일. 12월 31일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권리행사 가능해야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요. 따라서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다라고 평가된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멈추는데, 요 우리가 소멸시효에 뭐라 그러냐면 정지라고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죠. 부부간의 채권 채무가 있어요. 돈못 받습니다. 따라서
부부관계가 종료될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아요? 완성되지 않아요. 20년, 30년, 40년 지나더라도 이 기간 동안 소멸시효가 뭐가 되는 거죠? 정지가 되는 거고요. 완성되지 않는 거고 다만 혼인관계, 부부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간 또다시 채권을 이행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아들이 부모에 대해서 채권이 있어요. 미성년자인 동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겠죠. 따라서 미성년자인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요.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된 후부터 6개월 동안 추가로 또다시 청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또 아니면 상속인인데 상속인인지 몰라요. 자기가. 그러면 권리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은 상속인이 확정될 때까지는 10년, 20년, 30년 지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요. 상속인이 확정되고 나서 추가로 6개월이 더 주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소멸시효 뭐라고 그러냐면 정지라고 해요. 주의하실 것은 천재지변, 기타 사변의 경우에도 권리 행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돼서 소멸시효를 정지시키는데 이때는 6개월이 아니라 1개월의 기간을 주어지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일정기간 했죠. 그 다음에 불행사해야 돼요. 따라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년의 채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9년이 돼가지고 돈 달라고 권리를 행사하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되기 때문에 9년이란 기간은 없었던 걸로 되고 그때부터 다시 10년이 다시 주어지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소멸시효의 뭐라 그러죠? 중단이라고 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그 다음에 효과입니다. 소멸이 됩니다. 첫째 소급효가 있다. 언제까지 소급하냐면 기산일까지 소급하게 된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완성된 때부터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멸시효 기산일로 소급해서 효과가 발생하고요. 따라서 이자를 받을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채권이 소멸시효 걸리면 그때부터 원금도 받을 수 없고요. 또 기산일부터 그 기간 동안에 이자도 받을 수 없는 소급효가 인정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익물권의 경우에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 자, 20년이 완성됐다는 이유로 용익물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20년이 되는 순간 용익물권이 소멸되는 거고요. 그 용익물권에 대해서 말소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러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이 재판에서 문제가 됐어요. 주장이 필요하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다면 판사는 고려해 주지 않는다는 것까지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가 기본적인 내용인 거죠. 자, 이거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제척기간이에요. 일단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적극적 권리의 행사기간을 우리가 제척기간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이 제척기간에 걸리는 권리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형성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요. 행사기간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 아무튼 법에서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 적극적인 권리의 행사기간을 우리가 제척기간이라고 해요. 그러면 먼저 그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원칙이 10년입니다. 따라서 형성권은 원칙적으로 10년 동안 행사할 수가 있어요. 예외적인 것들이 있는데 취소권이라는 형성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몇 년이죠? 10년. 그 다음에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몇 년이죠? 3년.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점유보호청구권입니다.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과 방해청구권은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는데 몇 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1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으로 이해하고요. 특히 이 점유보호증후군 행사기간이 이 제척기간은 출소기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이해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매매에서 담보 책임에 대한 행사 규정이, 행사 기간을 규정하고 있어요. 일단 권리의 하자의 경우에는 몇 년이냐면 1년이고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몇 개월이냐면 6개월이고 만약에 매수인이 선이라면 언제부터 1년이냐면 앞날로부터 1년일 것이고요. 매수인이 악이라면 매매 한날로부터 1년이에요. 물건의 하자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선이고 무과실하지만 담보 책임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언제부터 6개월이냐면 앞날로부터 6개월인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척기간의 특징을 좀 보면은 이 제척기간은 정지, 중단 제도가 없어요. 따라서 기간이 늘어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없고요. 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단축시킬 수가 없어요. 자,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특약으로 배제하거나 특약으로 단축시키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10년을 5년, 3년 이렇게 단축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제척기간은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어요? 단축시킬 수가 없고요. 또 재판에서 만약에 제척기간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주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척기간이 경과됐는지 안 됐는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 준다는 것까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제척기간과 관련돼가지고 어떤 문제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교재를 보죠. 자, 시효제도의 의의 보시면 될 것 같고 존재 이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제척기간과의 구별에서 제척기간이 뭐냐? 권리의 존속기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극적인 권리의 존속기간을 말한다. 대표적 우측에 보시면 납은 행성권의 행사기간은 뭐가 되죠? 제척기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 판례트 1번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거든요.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10년 동안 행사할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제척기간의 법적 성질 해가지고 판례를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일단 재판에서 문제가 되면 주장할 필요가 없다. 당사자가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해 준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3번 해가지고 소멸시효의 차이점이 나오는데 일단 가 기산점 소멸시효 기산점은 권리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시작이 되지만 제척기의 기산점 시작점은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시작이 된다. 4번 제척기간에 대해서는 정지 중단 제도가 없다. 따라서 기간이 늘어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없고요. 우측의 답은 소멸시효는 재판을 통해서 주장을 해야지만 법원이 고려해 주게 되지만 제척기간이 완성됐는지 여부는 주장할 필요 없다. 직권으로 판단해 주게 되고요. 4번 권리 소멸의 시기인데 안 적었네요. 소급효가 없다요. 자,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기산일로 소급해서 권리가 소멸되는 데 반해서 제척기간은 소급효가 없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4번 포기할 수 없습니다. 또 단축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그 다음 4번 법문상의 차이는 큰 의미 없죠. 그 다음 권리의 실효의 구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소멸시효의 요건에서 1. 권리의 소멸시효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에서 양가를 1번 소멸시효의 권리는 권리가 나와 있네요. 자,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게 결론인 거죠. 따라서 넘겨보시면 가 소유권, 물권, 청구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4번 상린관계 또는 공유물 분할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요. 특히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법적 성질이 형성권인 거죠. 4번 항변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4번 담보물권 4번 점유권도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채권과 뭐만요? 용익물권만 소멸시효에 걸려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해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자, 4번하고 우측에 또 기타 해가지고 뚱그마 1번에서 점유취득시효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먼저 개념인데, 물권적 청구권은 뭐냐 하면,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고요. 채권적 청구권은 뭐냐 하면,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거든요. 따라서 구별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뭐가 되죠? 물권적 청구권이 되고요.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뭐가 되는 거죠? 채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효 원리니까 그 사람의 청구권이 만약에 물권적 청구권으로 평가된다면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요. 물론 채권 청구권은 채권이니까 소멸시효 걸리겠죠.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청구권이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이라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라면 원칙적으로 뭐에 걸립니까? 소멸시효 걸려야 되겠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부동산에 대해서요. 을이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했거든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인도를 해줘서 매수인인 을이 요 건물을 점유하고는 있는데 갑에서 을로 등기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요 매수인은 아직 자신에게 뭐가 없습니까? 소유권이 없는 거죠. 다만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이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물권이 없이 청구권이 있으니까 요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뭐에 걸립니까? 소멸시효에 걸려야 되겠죠.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자,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잖아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매수인이 인도받아서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자신의 권리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계속해서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봐요. 따라서 을의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인데도 불구하고 매수인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가 시작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기본적 태도예요. 그 다음에 을이 또다시 이 건물을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인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점유를 상실했거든요. 그러면 소멸시효 걸리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수동적으로 점유를 계속하는 것만 권리 행사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권리를 처분하는 것도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매수인 점유를 상실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을이 병에게 팔아먹고 인도를 해줬더라도 을의 등기청구권은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병은 여전히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을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여전히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갑에게 있는 거잖아요. 이때 갑이 자신이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을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의칙상 금반환의 원칙이죠. 지가 팔고 스스로 인도해주고 나서 이제 와서 소유자니까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측에 기타입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점유취득시효예요. 자, 우리 민법이 점유취득시효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20년이 지나면 취득시효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20년이 되는 순간 바로 소유권을 갖느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취득쇼가 완성되는 순간에는 소유권이 없는 거죠. 등기를 해야지만 비로소 소유권을 갖는 거죠. 따라서 이 사람은 취득쇼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등기청구권이 있을 뿐이고 소유권이 없으니까 이 등기청구권은 뭐가 되는 거죠? 채권은 소유권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도 뭐에 걸려야 됩니까? 소멸시효에 걸려야 합니다. 항상 그러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취득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시작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그때부터 10년이 지나야 비로소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것까지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가 점유취득시효를 다시 설명드리겠죠. 그다음 우측의 하단에 민법 부칙 얘기는 가입표입니다. 너무 옛날 얘기니까 보실 필요가 없겠죠. 그다음 넘겨보시면 2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를 하지 않을 거에서 두 번째 권이죠.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된다. 이 부분인데 이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된다는 부분은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